여러분이 애프터 이펙트를 오늘 저와 함께 처음 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처음 배우실 효과는 돋보기 효과입니다. 먼저 애프터 이펙트를 실행을 해주겠습니다. New Project를 누르겠습니다. 창을 한번 보시면 여기에 자주 쓰는 도구들이 모여있는 툴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프로젝트 패널이 있습니다. 프로젝트 패널은 그 프로젝트의 여러 파일들을 관리하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운데 상단에 컴포지션 패널이라고 있는데요. 이 컴포지션 패널은 작업대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 오른쪽에는 여러 가지 패널들이 층층이 쌓여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누르면은 여러 가지 패널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있는 패널, 길쭉하게 되어 있죠? 이 아래쪽에 길쭉하게 되어 있는 것은 바로 타임라인 패널인데요. 어떤 여러 가지 효과들을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조정하는 그런 패널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른쪽으로 길게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하나, 둘, 셋, 네 개의 구성으로 되어 있는 게 바로 디폴트 레이아웃이 되겠습니다. 계속 편집을 하다 보니까 디폴트로 사용하는 게 가장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디폴트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맥북으로 이동하게 되면은 뭐 듀얼 모니터라든지 이런 구성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디폴트 레이아웃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merge, 그러니까 확대하다, 그러니까 확대 효과를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대가 필요합니다. 작업대는 바로 컴포지션이 되겠죠. 자, 이 부분을 눌러줘도 되겠고, 아니면 상단에 있는 팝업 메뉴에서 컴포지션, 뉴 컴포지션을 해도 되겠는데요. 단축키를 한번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 컴포지션, 뉴니까 뭘까요? 바로 N을 눌러야 되겠죠. 그래서 커맨드 N을 눌러주면 이렇게 컴포지션 세팅이라고 나오면서 새로운 컴포지션을 만들 수 있게 되겠습니다. 뭐 이름은 이렇게 맵이라고 해두고요. 프리셋 HD 해상도로 해서 29.97 프레임 해볼게요. 보통 이렇게 많이 사용하죠. 자, 나머지는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 OK 누르면 이렇게 여러분을 위한 작업대가 만들어졌습니다. 지도와 돋보기를 활용해서 확대되는 효과를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작업대에 어떤 재료들을 올려놔야 되겠죠? 재료들을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뉴로 가서 파일로 가서 임포트로 가서 파일. 자, 이렇게 가져와도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이미 하나, 둘, 세 개의 동작이 필요하죠?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 단축키를 하나씩 하나씩 저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import. 그러니까 뭔가 가져오다라는 뜻인데요. import, 가져오다, 들여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import, 단축키는 뭘까요? 네, i가 되겠죠. i인데 그냥 i가 아니라 command i. 이렇게 창이 뜨는데요. 여기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와 돋보기를 같이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프로젝트 패널 안에 이렇게 두 개의 파일이 들어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지도를 먼저 아래 타임라인 창으로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다음 돋보기도 같이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돋보기가 보이지 않죠? 자, 레이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레이어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것은 위에 있는 것에 가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돋보기를 위로 올려주면 이렇게 돋보기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돋보기가 너무 크죠? 자, 여기 보면 스케일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앵커 포인트, 포지션, 스케일, 로테이션, 어퍼스티 이렇게 다섯 개의 트랜스폼, 변형에 관련된 다섯 개의 기능이 있는데요. 이 기능 중에서도 스케일, 스케일을 활용해서 줄여줄게요. 자, 이렇게 돋보기 크기를 적당한 크기로 스케일을 이용해서 줄여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줄여준 다음에 여기 보면 앵커 포인트가 있어요. 앵커 포인트는 뭐냐면 이 파일의 중심이 되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앵커라는 건 뭐예요? 앵커. 앵커라는 거는 우리 배의 닻을 의미하죠. 배의 닻처럼 이 도형의 중심이 되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앵커를 옮기려면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옮겨지지가 않죠. 자, 그럴 때 뭘로 옮기면 좋을까요? 툴바 중에서 여기 보면
가운데쯤에 Pen Behind 괄호 열고 앵커 포인트라고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단축키는 Y인데요. 자, 요걸 눌러주시고 눌러주신 상태에서 자, 여기 앵커를 이렇게 가운데로 옮겨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돋보기의 앵커 포인트는 이 렌즈 부분의 가운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주실까요? 돋보기의 효과를 이제 만들어야 되겠죠. 효과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 Effects and Presets라는 패널이 있었죠. 여기에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검색창하고 똑같아요. 저 여기도 돋보기가 있네요. 네, 여기에 그러면 Bulge B-U-L-G-E 벌지라는 이 효과가 보이실 겁니다. 이 효과를 어디에 적용하게 될까요? 돋보기가 확대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지도가 확대되는 게 맞을까요? Adjustment Layer. Adjustment가 조정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조정 레이어라고도 부릅니다. Adjustment Layer라는 거에다가 적용을 해볼게요. 메뉴로 가셔서 New Adjustment Layer. 하지만 여기 보면은 또 단축키가 있죠. 단축키를 잘 사용하는 습관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Option Command Y입니다. Option Command Y. Option Command Y를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타임라인 창에 Adjustment Layer 1이라고 이렇게 생겼죠. 자, 요 생긴 거. 이 조정 레이어 아래에 있는 모든 파일에 이 효과가 미치게 됩니다. 자,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Adjustment Layer. 이 레이어에다가 어떻게 할까요? 이제 아까 Bulge, 이 확대, 부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Bulge 효과를 드래그 하면은 커서의 플러스 모양이 뜹니다. 자, 한번 확대 효과를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컴포지션 창에 보면은 이렇게 가운데 뭔가 작은 돋보기가 하나 생겨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돋보기를 어디로 옮겨줄까요? 네, 그렇죠. 여기 이 실제적인 그 돋보기 파일의 이 가운데 부분을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돋보기를 좀 확대를 해줄게요. 이 모양대로 확대를 해주겠습니다. 근데 이 모양이 막 아무렇게나 이렇게 변하죠? Shift 키를 눌러주세요. Shift 키를 눌러주면은 이렇게 정원으로 모양이 변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거 어디까지 확대시킬까요? 그렇죠. 돋보기 모양까지 확대를 시켜주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맞춰주고, 네, 이 정도면 됐네요. 돋보기 가운데로 이렇게 지도가 확대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어느 정도 효과를 적용해 봤는데, 이렇게만 하면 좀 심심하니까, 이게 동영상이잖아요. 애프터 이펙트라는 게 동영상의 효과를 주는 거기 때문에 한번 돋보기를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돋보기를 눌러주고요. 돋보기를 좀 한번 이동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 단어가 뭐죠? 바로 포지션입니다. 포지션을 눌러줄게요. 자, 먼저 이 위치가 시작점이라고 생각하면 포지션에 있는 스타바치를 눌러주겠습니다. 표시가 생겼습니다. 이걸 뭐 키프레임이라고 하는데요. 나중에 천천히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2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초를 이동할 때 이 시간을 눌러주시고 뭐 200 이렇게 눌러줄게요. 자, 그러면 2초로 정확하게 이동을 했죠. 자, 2초로 이동을 한 다음에 X값을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동을 했죠. 자, 그러면 이렇게 돋보기가 이동을 했습니다. 돋보기가 이동을 했지만 어떻습니까? 돋보기 안에 있는 Merge 효과는 이동하지 않았죠. 자, 그럼 어떡할까요? 이 포지션 값을 복사를 해줍니다. 복사하는 건 뭘까요? 이거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Command-C입니다. Command-C를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이 Bulge로 가서 자, 어디로 갈까요? 그렇죠. Bulge Center. Bulge Center로 와서 이 값을 Command-V 복사를 해주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함께 이동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네, 이동을 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조정 레이어는 그 아래에 있는 그 아래쪽에 위치한 레이어들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적용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멀지 효과를 이용한 돋보기 효과, 이거 은근히 여러가지 예능 프로그램이나 이런 영상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효과입니다. 이펙트와 그리고 단축키들을 기억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기능들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